네, 안녕하세요. 빨간색입니다. 카카오페이죠. 네. 11월 3일 상장이죠. 네, 상장 일전 3분 체크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아래 표는 네, 공모 합약 전 네,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중국계 자본이죠. 알리페이요. 28.47%가 유통 가능 물량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알려진 기사나 기사 논조로 봤을 때는 뭐 전략적인 투자 관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네,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뭐, 일단 걔네들도 추측이니까, 네, 100% 신뢰할 필요는 없고요. 뭐, 돈 문제에 있어서 형제들 간에, 재벌 총수들 간에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형태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일단은요. 네, 믿지 마시고, 일단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참조만 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매도를 안 하고 홀딩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일어나죠, 사실은. 알리페이 물량이 네, 매도를 안 잡히고 네, 홀딩을 한다 그러면은 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이 네, 34.67%죠. 원래 기간 합약을 빼고요. 기간 합약 수량을 빼고 네, 빼면은 34.67%, 4,500만 주 금액으로는 4주 정도 되는데 여기서 28.47%가 빠지면 실제로 남는 거는 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6% 비율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네, 뭐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네, 100% 신뢰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네, 공모가가 9만 원인데 시가가 200% 잡혀서 18만 원에 간다든가 상한가 간다든가 이렇게 가기에는 너무 기업 가치가 커지죠. 네, 따상에 성공한다면은 시가 총액이 30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 시가 총액 10이죠. 카카오뱅크가 네, 11월 2일자 지금 30조 5천억.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0위가 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상장일로부터 15 거래일간 일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상위 50 이내에 해당될 경우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간이나 이런 데서는 네,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네, 물량을 줄이기가 힘들고 오히려 추가로 더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적어질 수 있다. 네, 알리페이 물량이 홀딩이 되고 네, 기관도 매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는 외국인 물량이죠.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물량이 있죠. 여기서 미각약 비율이 네, 이거죠. 네, 이 수량이고요. 네, 한 350만 주 정도 되는데 상당일 유통 가능 주식수 4,500만 주에 네, 350만 주면은 뭐 8%, 7% 정도밖에 사실 안 되죠. 전체 유통 가능 물량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4조 중에 네, 한 3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당일 그 유통 가능 물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네, 그날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좌우할 수 있는 게 네, 외국인 물량이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상장일날 CS 증권을 통해 가지고 외국계 물량이 매도를 안 하고 매수를 하는 바람에 첫날 5만 한 4천 정도 시켰었는데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가지고 네뭐 거의 9만 원 가까이에 터치를 하고 떨어지긴 했지만은 계속 흐름이 좀 좋았어요. 뭐 코스피 200 지수 편입물 이슈도 있고 하니까는 네, 외국인도 계속 사들이고 팔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뭐 토스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은행 인터넷 뱅킹 출범에 따른 이슈라든지 카카오에 따른 안 좋은 그런 네, 이슈들 때문에 조금 주저앉았다가 네,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긴 했죠. 하여튼 내일 상장일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도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교보증권 들어올까요? 네, 일단 들어가긴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관심 있게 거래원에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너무 카카오뱅크처럼 생각보다 네, 시가가 낮게 잡힌다 그러면은 네, 개미 털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카카오뱅크 네, 이전에 거래 영상이 네,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마지막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전 카카오뱅크 거래 영상을 본다 그러면은 좀 도움도 될수 있고 네, 하여튼 물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네, 하락하는 거는 대형 공모주 IPO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 측에서는 기간 하락이 71%였는데 네, 실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는 네, 59% 정도 줄었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기관에서 예측하는 뭐 상장 후에 주가는 뭐, 네, 천차만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네, 뭐 기사나 이런 데 통하면 뭐 11만 원도 있고, 네, 그거보다 이하, 네, 공모가 이하인 수준도 네, 언급하는 기사들도 있어가지고, 네. 시가가 고가가 될 수가 있지만은, 네, 조금 인내하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네, 향후 코스피 200, 뭐 지수 편입도 있고 하니까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카카오페이 매매 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